야! 나도 같이 가자! 토니님 어디 갔어? 토니님. 토니님 어디 갔어? 토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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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큰일 났어. 어디 갔다 왔어? 어이씨 깜짝아! 어디 갔다 왔어? 야, 너 얼굴 공개했다 그렇게 막 찍으면 어떡해! 머리... 어? 오빠! 오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늘 나린 생일이잖아. 알지? 되게 어색한데? 좀 멀리서 찍을게. 그래, 나린 좋았어. 오늘 생일이잖아.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제주도 영상은 계속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건데 제주도 저 그저께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영상 스포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래서 나린 생일을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나린이가 응.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나보고 미리 주문해달라고. 그게 뭐해? 생일 전에 도착할 때. 그게 뭐해? 스마트워치. 일단 잠깐. 나는 몰라. 나린. 그래서 나린 기분을 좀 살펴봅시다. 나린 생일 축하해. 미역국 많이 먹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엄마가 고백할 게 있어. 아니야 그러지 마. 왜 그러지? 일단은 밥 먼저 먹여. 맛있게 먹어? 밥 먼저 먹어. 일단 맛있게 먹어. 미역국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요. 얼른 있다. 나린아 있잖아 할 말이 있는데. 말하지 마. 저기요 왜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엄마가 사실은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나린이 선물을 준비 어떡하지? 어? 어떡해? 몇 달? 아 미안해. 안 돼. 어? 뭘 안 돼? 구해봐. 뭘 구해봐? 어디서 구해봐? 나린이 화났어. 그럼 화냈지. 방금 웃었어요? 댓글에 한 명씩 개 떠났다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 그건 어쩌다 한 명 한 명이지. 다 잘생겼던 것도 없구나. 상처받았어. 그나저나 나린이 나린이 화났다고 당장 보여오래. 아니 일단은 당장 보여오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뭘 알아봐. 혹시 가게 같은 데서 팔아. 팔아. 스마트워치 다 팔아. 그럼 가서 사면 되지. 자 그럼 여러분 나린이 다린이가 조금 있다가 영어 수업을 해요. 그 사이에 토니님이랑 저랑 비밀 작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올게요. 사러. 집 밖에는 어떻게 나갈 거야? 2층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을 막아야지. 다린아 응? 너의 도움이 필요해. 무슨 도움? 엄마가 수업하는 동안 아빠랑 나가서 동안 선물 사오려고 그래. 나는? 어? 너? 엄마가 알고 있어. 알고 있고 커튼 절대 열지 마. 수업할 때 지금 커튼 닫을 거거든. 자, 완벽하게 닫습니다 지금. 신발. 아니 왜? 그나저나 이거 신발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신고 다녀야 돼? 안 되는데? 아니 괜찮다. 뭐가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나는 안 괜찮아.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주인이 숙여. 왜 숙여? 여기 없는데 애들. 그냥 숙여. 그 숙이라며 숙여. 아 비밀 느낌? 숙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주인이 가. 부탁해. 빨리 가. 조용히 하고 있다. 잠깐만. 그 신발장이 있는데. 차에 있을 거야 여기. 차에 있다고? 아니 이러고 진짜 이러고 있을 거야?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인데 도둑 같잖아. 아. 근데 오빠 우리가 이렇게 몰래 나갈 일이야? 그냥 말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몰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 그렇게 하네. 왜 몰래 나오는 거야? 서프라이즈 해주자. 아 서프라이즈? 어 서프라이즈. 잠깐 지금 저 문, 이거 뭐야? 저 문 상태는 뭐지 저기? 저 문 닫힌 거 아니야 저거?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 카메라 좀. 왜? 뭐라고 진짜 닫은 건가? 아니 문지 닫혀 있는데 뭐야 이렇게 봐! 아 진짜 오늘 흉운해? 보니까 이 사람 웃긴 사람이래! 핸드폰 가게 팔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를 알아보자고! 홈플러스 문 닫힌 거 알아보지 말고! 죄송한데
여러분 오늘 토니님 얼공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혹시 댓글로 나쁜 말 다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다 잘생겼다고 아주 그냥 천진데? 근데 왜 화냈어요?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어 여기도 문 닫았어. 잠깐만 진짜 닫았네? 야 당황하지 마. 왜? 핸드폰 가게 바로 옆에도 있어. 다른데 지금 문 연데 찾았습니다. 어 열었어 열었어. 스마트워치 워치 없다고? 스마트워치가 없어요. 혹시 이건 제 팔만한데 혹시 없을까요?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 디지털 투자자 뭐 그런 데만 쓰는데. 아 힘들어. 아니 디지털 플라자 이런 데 있대잖아요. 어, 알아볼게 내가. 미안한데 이렇게 알아볼 시간에 제주도에서 핸드폰을 띡띡띡띡 몇 번만 하지. 아니 오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뭐냐고 이게. 와 찾았다. 나린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다. 아 근데 나린이가 흰색을 원했어. 흰색을 원했다고요? 어 흰색을 원했어. 처음에 1순위가 흰색이야. 진짜요? 어 비싼 거 아닌가? 되게 비싸 보인다 이거? 아니 얼마 있어. 잠깐만. 39,000원. 이게 상담하시는 분하고 또 상담을 해보니까 이 워치 5가 새로 나온 거라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판매를 안 한대요. 그럼 워치 4는 살 수 있나요? 워치 4는 일단 남아 있는 재고가 있어서. 아 그럼 일단은 그럼 한번 보러 가요. 어, 나 지금 예, 놀랬어. 됐어. 우리 나린이가 원하는 블랙. 알고 보니까 우리 나린이가 효녀네. 예. 야 애플워치 사달라지 않는 게 어디예요? 애플워치면은 얼마인데 이게. 그리고 만약에 나린이가 엄마 난 기다릴 테니까 무조건 최신 제품 사줘 이랬으면. 그렇죠. 또 비싼 거 샀을 텐데 지금 당장 구해오라 그래갖고. 와 효녀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 나린이가 효녀예요. 자 지금 K까지 사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숙여. 수업 다 끝났어? 이제 생일 축하해야지. 생일 축하 빨리 와. 오늘 주인공 나린씨를 모십니다. 자, 나린이 자. 아버지 불 켜주세요. 나린이 아버지 자 초에다가 이제 불을 밝힙니다. 와 나린이 12살 생일. 노래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얘기 좀 해줘. 뭐를? 좀 어쩔 수 없지만. 아 근데 나린아 있잖아. 너가 아까 선물을 당장 구해오라 그랬잖아. 응. 사실은 너 수업할 때 나갔다 왔거든. 응. 근데 오늘 문 다 닫았더라. 나 진짜 다 닫았더라. 홈플러스도 닫고 핸드폰 매장도 닫고 안 팔아. 어떻게? 어떻게?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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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 어디가? 삐졌는데? 일단은 냅둬봐요. 뭘 냅둬봐? 냅둬봐요. 일단은 냅둬. 뭘 냅둬봐? 냅둬봐요. 야 너 왜 캐리어를. 야 나도 같이 가자. 어디? 야 같이 가자. 집 나가는 게 선물이에요?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 나리 다리가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며칠 가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서 할머니 집에? 짐을 싸놨는데 얘 지금 삐져갖고 지금 가는 거야. 지금 집을 나가면 어떡하니? 엄마, 야 엄마, 엄마 할머니는 뭔가 나 할머니가 선물 사준 거는 사놨대? 사놔가지고 지금 할머니 집에 있는데. 아니 제가 우리가 생일 선물 할머니 너 잘못했네. 잠깐만 잘 좀 해요 좀. 아침부터 그러지 말고. 오빠는 나... 어디 가? 가자. 오빠는 당신 좀 하잖아. 야 아니 저기요 빨리 가자. 자 나린아 잠깐 나린아 기다려. 가 기다려 가지 마. 에이 엄마 아 눈치챘다 눈치챘다. 나린이 선물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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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예스! 자 한잔 뜯어봅시다. 뜯어봅시다. 지금 현재 나온 거 중엔 최신이야. 봐봐. 우와! 우와! 이야! 한번 참아요. 나린이가 전에 있던 그 전에 있던 갤럭시 핏 그걸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봐봐. 어 이거 어떻게 켜는 거야? 이야! 와, 와, 와 됐어 켜졌어 켜졌어. 이야! 와! 어!
야! 환영한대! 근데 해마인지 진짜 오늘 가면 안 돼? 오늘 간다고? 응. 오늘 아닌데 원래? 아니야. 가세요! 가세요! 우리 나린이 생일인데 들어와줘! 갑시다! 생일 선물이야? 자, 우리 나린이 다린이 이제 남은 방학 기간 동안은 할머니네 집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린아, 우리 토렌이 여러분들도 선물을 줬어, 나린이한테. 오늘만 우리 네. 역대급으로 구독자가 많이 올랐거든? 아우, 그래요? 오늘만 5,000명 올랐어. 5,000명이요? 하루에! 오늘 나린이 생일 선물인지 아니면 오빠가 얼공을 해서 잘생겨서는 아닌데? 근데 엄마 나 왠지 알 것 같아. 왜? 생글을 보니까 이제 너무 못생겨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야! 여러분 어쨌든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나린이 생일 선물로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